아파트, 상가, 사무실. 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필하. 안녕하세요. 필립 인테리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해운대 센터 미편한 세상 32평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화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표현한 인테리어 현장 한번 보실까요? 먼저 들어가면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연출된 현관을 보게 될 거예요. 베이직한 구성으로 현관장과 거울 중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납장 아래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화이트 프레임의 중문에 투명 유리를 설치하여 뻥 뚫린 시야와 공간의 분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거실은 밝은 톤의 벽지들로 구성하여 탁 트인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매입등과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부족한 조도를 해결하였어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창문 앞 반내림 작업을 하였고, 디자인 효과를 위해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TV를 액자처럼 시공하기 위해 반매립으로 구성을 하였고, 부드러운 그레이 색상의 소파로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안방 발코니와 거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터닝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모던한 느낌과 조명으로 안락한 휴식 공간이 만들어졌네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가기 전 방과 방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과 같은 톤의 벽면과 공간에 맞춰 맞춤 제작한 화이트 톤의 수납장이 보이네요. 로봇 청소기는 여기에 구비하면 되겠네요. 현관 앞에 있는 서브룸은 깔끔한 화이트 톤과 바닥엔 베이지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더한 방입니다. 안방 앞에 있는 서브룸은 용도에 맞춰 설계가 되었어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역자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 청소기를 배치하는 등의 실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었어요. 안방은 휴식 공간이기에 차분한 색감과 침대로 구성했어요.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남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부족할 수도 있는 수납 공간을 해결하였어요. 최적의 공간 활용을 위한 맞춤 설계네요. 화장대와 수납장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을 재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어요. 주방은 길게 이어진 구조로 공간에 맞춤 설계가 필요했어요. 기역자로 주방을 구성하였고,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화사하게 만들었는데요. 무광 그레이 타일로 모던한 느낌의 포인트를 주었고, 화이트 민자 도어로 심플한 구성으로 꾸몄어요. 천장에는 매입등을 설치하였고, 주방 안쪽으로는 냉장고장과 하부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실용적인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했고, 깔끔하게 디자인하였어요. 주방 발코니에는 세탁실을 구성했는데요. 터닝 도어를 설치하여 생활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그레이 색상으로 다른 공간과의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모던한 느낌과 아늑함을 더해 넓어 보이는 공간을 만들었고, 수납장 아래에 설치된 간접 조명으로 확장감과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어요. 오늘은 재송동 센터 미편한 세상 32평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참고하기 좋은 사례예요. 고객 취향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필립에서 인테리어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필바!